자,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말해도 돼, 상관없어, 질문해도. 자, 사과, 영어 비상교과서, 고등학교 1학년 영어 비상교과서, 사과 마지막 파트 5번, 이탈리아로의 여행. 자, 마지막 파트 강의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가 중요한지 한번 찝어봅시다. 자, 베니스로죠, 이번에는요. 베니스로의 나의 여행은 이렇게 돼 있네요. 왜 이렇게 그렇게 돼 있어? 베니스로의 나의 여행은, 자, 이거 괜찮은 문장이죠? 별표 문장입니다, 당연히. 베니스로의 나의 여행은 어떻게 될거 아니다? 완성되지 않을 겁니다. 이 complete가 완성되다, 완벽해지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요 complete란 단어, 베니스로의 나의 여행은 완성되지 않을 것입니다. would not be니까 여기까지 끊어서. 뭐가 없다면? 곤돌라를 타는 게 없다면, 곤돌라 탑승이 없다면, 곤돌라라고 배가 요렇게 생긴 거 있어. 오, 이렇게 요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렇게. 타봤어? 곤돌라? 바나나 같이 생겼네. 이렇게 돼가지고, 이게 위에가 높고 뒤에도 있어가지고, 여기 앉아가지고, 앞에서 사람이 서가지고, 노를 저, 노 주면서. 오, 막 이렇게 붙여 쓰고, 노를 싣고. 이게 워낙 유명한 우리가 베니스, 베네치아라고 하는, 여기에 워낙 유명한 저기 상징이어서, 그 라스베가스나 하다못해 마카오 가면은 홍콩 저기 호텔들 있거든. 그 호텔 안에 이거 물길을 만들어 놨어. 이거 하고서 막 노래 부르고 막 이렇게 하는 거. 이 곤돌라라거든. 그랜드 카널. 어디 대운하입니다. 이게 운하란 뜻이죠. 아, 카널이. 그런 대운하를 따라서 곤돌라를 탑승하지 않으면, 그렇다면 내 여행은 완성되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 여행은, 우리 여행은 거기 가면 꼭 이걸 해봐야 된다 이 얘기죠, 그죠? 꼭 이걸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거기서 comma which, 그리고 그것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스네이크는 뱀처럼 꾸불꾸불거리면서 지나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건 대운하겠죠? 대운하.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그랜드 캐널. 이것은요, 뱀처럼 꾸불꾸불거리면서 통과하면서 지나갑니다. 어디를? 그 도시를 따라서, 그 도시를 통해서. 어디에서? 커다란 S자 모양으로, in a large S shape. 커다란 S자 모양으로 그 도시를 뚫어오니까 통과해서, 관통해서 뱀처럼 꾸불꾸불 지나갑니다. 자, 근데 여기 표현 중에 이게 주관식 서술형이 나올 만한 부분 때문에 별표가 지금 하나 더 되는 거예요. 주관식 서술형이 어디가 나올 수 있냐면, 여기가 나올 수 있어요. Without gondola ride. 여기가 주관식 서술형이 나올 수 있어요. Without gondola ride. 무엇이 없었더라면, 곤돌라 탑승이 없다라면 이건 완성되지 않을 텐데, 요거를 영어 이거는 이제 족보라고 그러죠. 시험 물어보는 족보에 많이 나와요. 무엇이 A가 없었더라는 표현은 without A 이렇게 되고, 그치? 저번에 한번 했었죠, 그죠? Before A. 그 다음이 이제 If it if were not for it were not for가 있고, if it had not been nothing for. for가 있는데, 뭔지는 뭘 보고 따진다? 이걸 아무리 보면 안 되고 여기를 보고 따지는 거죠. 여기 would not be. 여기 즉 가정법 과거인지 가정법 과거 완료인지. 지금 여기 보면 뭐가 나와 있습니까? 가정법 과거죠, 그죠? 주어 다음에 would, should, could, might 하면 동사 원형이니까, 그러니까 뭐가 돼야 돼요? 여기 나온 것처럼 if it were not for a로 가야죠. if it had not been for가 아니라. 아마 많이 한 겁니다, 그죠? 무슨 얘기냐? without과 before만은 이것만 보면 모른다. 이게 있고 또 뭐가 있어요? If it had not been for 이렇게 돼 있는 거 있죠? A에서 A 같이 A에서 여기 A가 없다란 표현인데,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그죠? 이쪽으로 갈 수도 있고 이쪽으로 갈 수도 있다. 이쪽인지 이쪽인지 어떤 거는 이것만 보고 판단이 안 된다. 어디를 봐라? 여기 이쪽 저를 봐라. 여기 조동사 플러스 동사 원형은 가정법 과거니까 이쪽이죠, 요거죠, 그죠? 예. 여기가 만약에 head plus pp라, 여기가 would, should, could, might 다음에 조동사 다음에 과거형 다음에 have plus pp면 얘쪽이죠. 가정법 과거 완료니까. 즉 이걸 보고 판단한다. 여기는 뭐기 때문에 가정법 과거이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뭘 표시해 줘야 된다? 요게 답이다. 알았죠, 그죠? 여기서 if가 생략이 가능하죠, 그죠? if가 생략돼서 어떻게 될수 있습니까? 하나 더 쓴다면 were가 앞으로 나갑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써 있어? 그렇죠. were it not for a 이렇게 될수 있는 거지, 그지? 물론 이것도 if가 생략이 되지만 지금 여기서 이제 관계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시험 문제 나올 수가 있는 거지. 그죠? 여기 바꿔서 나올 수 있습니다. 나올 가능성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또 요것도 물어볼 만하지. 뭐도 물어볼 만해. 여기 위치도 물어볼 만하지. 그죠? 그리고 그것은 요런 것을 구불구불 거리면서 지나갑니다. 여기 관통해서 뱀 S자 모양으로. 나는 여기도 조심하세요. 뭐가 나왔습니까? Disappointed가 나왔습니다. Disappointing이 아니죠. 사람의 성질을 나타내는 형용사가 비동사나 이형식 동사 다음에 보어로 쓰일 때 그때 과거분사가 나오는 거죠. 실망했습니다. 실망한이 아니라 실망하게 하는 게 아니라 나는 실망했습니다. Disappointing이 아닙니다. 이런 것을 알아내고 실망했습니다. I was disappointed to find out. 이것도 별표 문장이에요. 이게 은근히 영작이 힘듭니다. 여기서 끊어야 돼요. 나는 어떤 어떤 사실을 알아내고 실망했습니다. 여기 뭐가 생략됐냐면 that 같은 게 생략이 되어 있는 거예요. 이렇게 that야를 알아내고 왜? 왜? 뒤에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고 있거든. The fair to ride the grand canal by myself. 여기까지가 주어입니다. 그 다음에 이게 다시 동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that이 생략되어 있는 거죠. 나는 이런 사실을 알아내고 실망했습니다. fair는 요금이죠. 요금. 요금, 탑승 요금이에요. Ride the Grand Canal. 그 대운하를 탑승하는 요금이 By myself는 언론, 혼자서라는 뜻이거든요. 언론, 혼자서, 홀로. 탑승하는 그 요금이 소된용법이 함께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너무나 비싸서, 너무나 비싸서 cannot, 내가 할 수 없다는 거죠. 내가 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서, 그죠? 알고서 뭘 할 수 없어요. cannot afford it 하면 그만한 경제적인 여유가 없다는 그 뜻이거든. 그것을 살 만한 경제적 여유가 안 된다는 걸 알고서 나는 실망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 so that cannot이니까 이것도 바꿔 쓸 수 있는 게 있지. 중학교 때 많이 했던 거. to to로 바꿔 쓸 수 있지. 그럼 바꿔 쓴다면 어떻게 되냐면 was too, 그죠? expensive, 너무 비싸서, 그죠? 너무 비싸서 뭐 할 수 없다? to 할 수 없다. afford가 바로 들어가는데 이게 할 수 없다니까 캔나시 여기 I를 표시해줘야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내가 할 수 없다가 돼야 되지. 이렇게 하면 그냥 일반인이 할 수 없는 거거든. 그 요금이 혼자서 근데 나 혼자서니까 여기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 여기다 어떻게 써줘? 의미상의 주어를 써줘야죠. 이렇게 폼이 이렇게 써줘야죠. 내가 투부정사의 의미상의 주어는 포프라 사람이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없었어요? afford it 그것을 갖다가 이렇게 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것을 살 수 있는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 두 개의 문장이 나오기가 얼마나 좋은지 알겠지, 그지? 주관식 서술형으로 이 두 개의 문장은 아주 여기 주관식 서술형으로 하나는 나오지 않을까 둘 중에 한 생각합니다. 그럼 5점짜리, 4점짜리죠. 엄청 크죠? 자, 그 다음에 내가 몸을 돌리려는 바로 그 순간에 터닝백, 아이 그냥 포기하고 돌리려는 그런 순간에 웬 같은 게 생략됐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몸을 돌리려는 바로 그 순간에 여기도 이것도 별표 문장이에요. 그래서 이 별표가 3별이 떴네. 연속 세 문장 별표 거의 반드시 시험 나오지 않을까? 교과서에선 여기가 나는 봤습니다. So가 나왔습니다. 내 British tourist friends 아까 전에 다리에서 만났던 내 영국인 관광객 친구들이 이게 목적어죠. 사역 지각동사니까 목적보로 walking 현재 분사가 나왔죠. 그 매표소 ticket office 매표소를 향해서 다가오는 걸 봤습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지만 이 워킹 같은 거 물어볼 수 있죠. 워크도 상관은 없어요. 어법 저기죠. 원형도 나올 수 있는데 투부정사는 안 되는 거죠. 내 British tourist friends가 워킹 걸어오는 것을 봤습니다. 우리는 분담하다죠. 공유하다니까 그죠. share니까 나누다. 분담하다. 이 영국인 친구들도 좋은 거지. 왜냐하면 그만큼 줄어드니까. 그렇죠. 그 요금을 분담했고 그리고 우리는 탑승해서 커멘트 했다는 건 말했다는 뜻입니다. 이 얘기했습니다. 커멘트 온 하면요. 뭐뭇에 대해 talk about의 뜻이에요. 뭐뭇에 대해 이야기하다. 커멘트 온, talk about. 뭐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까? unique difference. 독특한 차이. 그죠? 이건 독특한이죠. unique 하니까. 독특한 차이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그 건물들의 독특한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이건 어려운 거 없네. 그죠? 뭐에 따라? 그 운하에 따라. 서 있는 건물들의 독특한 차이에 대해서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요금을 뿜빠이 했고 분담했고 우리는 얘기했습니다. 그 건물들의 독특한 차이에 대해서 운하를 따라 서 있는 됐지? along the canal 우리는요 그 다음에 이제 되게 쉬워요. 그 다음에 그냥 듣기 하는 수준 우리는 뭘 했습니까? 첫 번째 nice chat 멋진 대화를 했고
그 다음 두 번째 뭘 했나요? 두 번째 took some great pictures. 몇 장의 멋진 사진을 찍었고 마지막 end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그리고 뭐 했습니까? exchange 교환했다는 겁니다. 그죠? 이메일 주소를 교환했습니다. 뭐 하기 전에? 우리가 곤돌라를 내리기 전에 이메일 주소를 교환했습니다. 됐지? 그지? 우리는 we had a nice chat, took some great pictures, and exchanged email addresses. 그죠? 여기까지 됐지? 아무 문제 없죠? My trip to Italy. 이탈리아로의 나의 여행은 was, 이건 명백히란 뜻이죠? definitely. 명백히, 분명히. obviously, apparently. 뭐 이런 거 있죠? 그죠? 명백히. 뭐 비슷한 단어 있잖아. apparently, obviously. 명백히, 명백히. 뭐? 내 일생일대의 일생일대의 경험을 a lifetime of an experience of a lifetime. 알겠죠? 이게 일생일대의 경험입니다. 막상 일생일대의 경험을 영작하려면 안 돼요. 나중에 에세이 같은 거 할 때 하나 알아두면 좋습니다. an experience of my lifetime. 내 일생일대의 경험이었습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이게 주어고 동사고 또 보니까 다시 주어 동사가 나오는 거 보니까 여기 접속사 대신 생략되어 있는 거죠. 나는 희망합니다. 뭐를 희망하냐면 나의 다음번 여행이 can be 뭐일 수 있기를 잉글랜드로 가는 거일 수 있기를 여기가 지금 can my 다음 여행이 있을 수 있기를 잉글랜드로에 있을 수 있기를 갈 수 있기를 이런 뜻이거든 그래서 여기 be to can be to 잉글랜드 좀 보시고 뭐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기 위해서 나의 British friends를 어떻게 방문하기 위해서 잉글랜드로의 내 여행일 수 있다는 사실을 희망했습니다 사람들은 희망합니다 자 뭐라고 희망하냐면 이런 사실을 희망합니다 사람들은 희망이요? 아 말합니다 사람들은 말합니다 자 마지막 문장은 좀 신경 써야겠습니다 왜냐하면 저거니까 그 이제 결론이니까 어떻게 보면 얘가 말하는 거 세상은 the world is a book 책이다 the world is a book 책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러면서 end를 중심으로 대등하게 연결되는 거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가 that이 있으니까 여기 that 이렇게 연결되는 거죠 여기 that 그 다음 여기 that 이렇게 사람들은 세상은 책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보세요 who 이런 사람들 그죠 여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who do not travel 여행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다 그냥 자기 나라만 있으니까 책의 한 페이지만을 읽는 거죠 그죠 단지 한 페이지 one of the page 그 페이지 중에 하나만 한 페이지만 읽는 사람이다 그것 안에 그래서 이시 가리키는 건 세상이라는 책을 얘기하는 거죠 요거는요 그죠 세상이라는 책 속에 요거죠 세상은 책이다라고 그랬으니까 그 세상이라는 책이죠 세상이라는 그 책 속에 한 페이지만 읽고 있는 것이다 왜 우리나라만 있으니까 so파는 지금까지란 뜻이에요 지금까지 나는 두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왜 한국하고 이탈리아 갔습니까? 영국 가면 세 페이지 읽는 거겠죠? 두 페이지를 읽어왔습니다. 나는 희망합니다. I hope. 뭘 희망해요? 이런 사실을 희망합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기회가 있기를 희망합니다. 그죠? 어떤 기회? 자, many more pages. 더 많은 페이지들을 읽을 수 있는 기회를 가지기를 희망합니다.인데 이게 막상 까다로운 게 하나 있어. 여기를 영어 선생님들이 문제를 내면 이걸 머치로 살짝 바꿔요. 그럼 까다로워요. 왜냐면 모어는 비교급이잖아. 원래 비교급 강조는 머치로 해주잖아. 훨씬 더 많은 페이지. 맞을 것 같아. 근데 이렇게 뒤에 명사가 나오고 명사의 복수형이 나오고 모어가 나왔을 때는 영어에서 머치 가정 그 강조가 머치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매니로 해줘요. 이게 은근히 헷갈려요. 문법 잘하는 친구들 헷갈리는 문제 있지? 어? 그냥 맨이라고 하려고 그랬더니 왜? 뒤에 S가 붙어있으니까 셀 수 있는 거니까 근데 이거 비교급이잖아 비교급 강조는 멋지로 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 잘못하면 우리 헛갈리는 친구들이 있어요 요 경우에는 보통 맨이로 써주는 게 보통입니다 그 문법책 보면 원서를 보면 요렇게 plural numbers 이게 복수가 나왔을 때는 그 뭐가 다음 복수가 나왔을 때는 멋지보다 맨이를 써준다라고 돼 있어요 네, 원서에 자 근데 그거는 그냥 그거고 이 앞부분이 너무 중요했죠 이 앞부분 그지? 이 앞부분은 거의 시험 문제 나온다고 보고 뒤에는 여기 마지막 여기 책이란 건 세상은 한 권의 책이다부터 시작해서 여기 이 부분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이해됐죠? 네, 요거 됐어요 끊었다 갑시다